beautiful. Morning. Yeah. 아, 오늘은 제 55강 제 55강 자 십수 5 플러스 5 오늘 그 뭐지 단체 장별 그 선거한 거 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짓게 뭐 50대 51대 뭐 49 이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게 배대되는데 5 플러스 5가 뭐라 그랬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조화의 수. 자, 우리 몸에 있습니다. 오수. 그 다음에 또 오수는 또 비로자나 부처님의 오수 플러스 십수. 은하수, 은하계까지. 자, 55강. 이 세계는 세계는 부처님의 빛으로 이 세계는 부처님의 빛으로 설계되어 있다. 세계는 부처님의 빛으로 설계되어 있다. 삼천 대천 세계가 자 5 플러스 5 비로자나 부처님 플러스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은 바로 광명의 부처를 얘기해요. 법신. 자, 이 세계는 부처님의 빛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설계자의 그 뭐지 빛의 성질을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운명을 새롭게 빛으로 자꾸만 설계해 나가는 거야. 새로운 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자, 제55강 우리 이 삼천대천 세계는 부처님의 빛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스님이 옛날에 그 압구정동 절에서 부처님의 비밀 만다라라는 이름으로 BTN에서 한 1년 정도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한참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대우주의 중심부림 북극성 법신 피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아서 계속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반복이 대가를 만듭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제는 빛이라는 얘기와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눈에 뭐 보인다, 그죠? 여러분들이 입으로, 소리로, 생각으로, 은영으로 빛을 얘기하고 부처님을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열심히 했다 보니까 이제 좀 빛이 나는 것 같아, 빛이 보이는 것 같아. 우리 애가 이제 좀 이제 깨달은 것 같아, 빛이 보이는 것 같아. 사업도 이제 돈이 들어올 것 같아, 빛이 보일 것 같아.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살게 된 것 같아. 여러분 빛이 보이는 것처럼 이 우리가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이라는 게 결국은 음양의 합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밝을 때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 그때 그 어떤 그 북극성의 북두칠성의 그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많은 그 사람들을 봤는데 재벌들도 보고 부자들도 많이 보고 했지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평등한 게 뭐냐면 누구나 생로병사가 있고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고민이 있다. 모양과 우리가 질은 좀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남의 살림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리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보시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불교를 의지해서 부처님의 법화경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형교를 모르고서는 또 밀교는 안 돼요. 이 바탕 위에서 업그레이드 금강 명경 대일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불인 금강 명경을 읽고 독송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 만다라 수행을 이제 해야 될 때랍니다. 왜냐하면 스탑은 없어. 이 대우주는 계속 고고고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부처님 광명의 빛으로 이 모든
빛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는 지도가 바로 만다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우주의 만다라. 자, 이제 까만 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만다라. 이 대우주를 이렇게 검게, 우주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이 온도 따라 물질이 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물의 이 성질이 온도 따라 얼음도 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우리 눈동자가 물론 파란 눈동자도 다 있지만 우리가 눈동자 대한민국 우주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몸에 자기 중심 여기 위의 자리가 대한민국이거든. 올라갈수록 폐 이 몸에 보면 소우주 인간을 인간이잖아. 그럼 인간의 이 폐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유럽 걔네들 피부가 하얗잖아요. 폐병 환자들 얼굴이 하얗나? 이제 뭐지? 아, 배 하얀 거 먹는 그 좀 그 뭐랄까 이 물질 위계에서 업그레이드 돼 있는 쪽은 어디야? 유럽 쪽에 피부가 하얗습니다. 그리고 눈도 굉장히 컬러풀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 그 중앙 대한민국 열 태극의 자리 위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체라 그러잖아. 왜 소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흰소가 되잖아. 그게 뭐냐면 소의 위는 몇 개죠? 네 개. 그래서 동서남북 중심의 자리 대한민국 자리에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검잖아. 아프리카 대륙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 심장이다 뭐 이러면서 검어.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동서남북 무슨 음식을 먹고 생각을 하고 어떤 빛의 소리를 하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쪽 점점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느냐, 점점 우리가 유럽 쪽으로 가느냐. 우리가 위라서 황인종이라 그러지만 그게 뭐냐면 중심의 자리 황금종이죠. 대한민국은 바로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골드맨이지. 너무 좋지. 황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황금의 나라 대한민국. 자, 그래서 까만 이 눈동자에서 우리가 이 중심에 동서남북 이 중심에 자 밑에 그려보세요. 이 십자가의 논리. 자,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죠? 뭐지? 십자가까지 가요. 그래서 이 중심에 우리 그 이 빛의 지도에서 이 중심에 불교는 뭐를 그리죠? 로터스, 연꽃, 연꽃을 그립니다. 그지? 연꽃. 자비의 연꽃, 이 우주의 중심에 이 자비의 연꽃을 그려. 근데 이 까만 건 뭐다? 문수야. 이 우주에 이걸 돌아가게. 이 그런데 우리 그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날개가 달려. 빛의 수레바퀴. 절만자 알죠? 절만자. 그런데 이제 그 뭐야 기독교에서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신의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이 불교의 논리예요. 신의 세계에서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시울. 주님의 세계에서 그냥 안주해서 그 안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사는데,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장미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려볼까? 장미도 음과 양의 이렇게 그죠? 장미, 로터스, 장미, 로즈.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느님, 여기 심장에 보면 왜 멸류가 이렇게 가시,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심장에다가 보면 여기에다가 가시를 갖다. 가시, 그죠? 가시를 이렇게 해놓죠. 피의 보혈이야. 사랑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해피 만다라는 뭐냐면 이제는 만다라의 시대야. 여러분들 그냥 지금까지 수행 잘했어요. 여러 가지 다 됐는데 우리 종단에서 뭐냐면 이제 전통을 고수하는 것까지는 잘해. 경전도 그렇고 너무너무 설법도 스님들 다 좋으시고 하는데 이걸 일어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동의 스님 몫인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핵을 하는
부처 시대를 열어야지. 부처가 맨날 될 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부처잖아요. 근데 이미 부처를 사용하는 그 방법이 음과 양의 물과 불의 행님과 달님의 이 전법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사용 지도가 바로 해피 만다라이자. 왜요? 이 대우주는 다시 얘기해서 삼천 대천세계는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빛의 통로, 빛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가. 그냥 앉아서 부처님 저 우리 요번에 그 뭐지 공무원 시험 꼭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0번 해야죠 여러분. 근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모르고 그냥 뭐지 소발에 지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대우주는 이미 다 완성이 완벽한 5+5, 55강 10수의 대우주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 대원 경지. 그래서 내가 되는 만큼 내 수준만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안 되는 게 그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플러스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만다라이자. 왜? 자유자재가 돼야 되니까.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되고 아니고 자기가 한 만큼 이미 돼가고 있는 걸 깨닫는 거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도둑놈인 걸 알아차렸다가 아니라 빨리 이걸 부처님 쪽으로 내가 습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거지. 부처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생으로 계속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삼천대천세계 그래서 부처님이 뭐지 그 모든 그 보석을 가지고 이 수미산을 다 만들고 만들어도 그거는 뭐지 그 잘못하면 헛되고 헛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답인 거지. 계속 빛으로 가는 게 답인 거지. 그 하는 방법이 이제 수행이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그 깨닫고 성취를 했다고 해서도 견성뿐이 안 돼요. 견성이 부처는 아니에요. 견성은 제가 초견성을 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자비와 지혜 행을 통해서 물불을 가져다가 이 현실계를 화신불이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법신불로 보신까지 와서 화신불로 와서 지구별나라를 이렇게 몇천 년이 되도록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부처 그 학습장에서 올라가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과 보시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부처를 만들고 자기 조상을 부처를 만들 수 있는 법신, 보신, 화신이 마구마구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깨달아야 돼. 살아있는 소리, 살아있는 그런 기도와 우리가 수행이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이제 금강명경에 여러분들이 돌입을 해서 그것의 핵심인 금강경에서 금광이 되는 거죠. 금강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뭐야 빛이 안 나면 다이아몬드도 항상 빛나는 성질에 있지만 먼지에 쌓여 있으면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뭐 뭐지 기계도 깎고 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걸 그걸 금광명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천 삼천 대천세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그걸 하나 여러분들이 사다리 타는 것처럼 우리가 까자 하나 삼을 때 어릴 때 사다리도 타서 근데 꽉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미 아는데 그것은 뭐예요? 물불 전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희 스님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빛과 소리를 따라갑니다. 동희 스님의 동희 스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부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한 템포 앞으로 가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갑니다.